2세트 MVP 인프입니다. 아 진짜 인프가 해결사 역할을 네. 제대로 해줬죠. 네, 전체적으로 뭐 상대 후반 하드캐리 조합이고 무난하게 가고 스노우볼 조금씩 굴려가 나가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네 여기서도 뭐 이제 이 상황 이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롤드가 순간이동을 타고 와요. 그것 때문에 라인이 거꾸로 되고 탑에 시바나가 이득을 봅니다. 네. 여기서도 이것도 굉장히 컸죠. 네. 깔끔하게 잡아내는 플레이. 오려나가 누구 하나 뭐 데려가나 싶었는데 네. 결국 그러지 못했고 네. 이 전까지의 상황은 이런 걸 한 번도 안 당해서 그렇죠. 네, 화이트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트위치가 또 맹활약합니다. CC 다 네. 빠진 거 보고 천천히 들어가죠. 트위치 성장이 초반에는 조금 불안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듭된 점프로 인해서 킬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느새 괴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트위치 쇼가 시작이에요, 이단부터요. 네. 축적파 나옵니다만 마무리를 못 짓는데요. 자, 후만두까지 자, 제압하면서 트리플 킬 리프. 여기서부터 탄력받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마지막 장면이죠. 여기서 공기팡이 나오면서 오리아나가 무기력해집니다. 네. 실수 한번 나면 그 다음부터는 먹는 거죠, 삼성이. 그렇죠. 여기서 상대를 두 명 빼고 다 잡아내니까 확실하게 점을 붙이. 아, 충격파가 안 들어가니까 덩달아 랭가도 붕 떴어요. 뭐지? 빠져야지. 네. 근데 이미 저쪽은 패배. 그리고 본이 마지막까지 노데스로 계속 백업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프가 진짜 뭐 인프가 마무리였다만 본이 앞에서 그냥 양념을 쫙 발라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냐 삼성의 한방 승리죠. 그렇습니다. SK는 어쨌든 좀 유리했던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아쉬움이 클 때고 반대로 삼성 화이트는 이번 두 번째 세트를 계기로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경기가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1경기는 완패를 하긴 했지만 2경기는 뭐 약간 부담 있었던 경기를 멋지게 이겼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완전 3전 2선 승쟁으로 돌변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잠깐 3세트 뱀픽 준비됐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지 3세트 뱀픽 포쇼 왼쪽이 삼성입니다. 질리언. 네. 아 질리언. 그리고 댄디의 리신이 진짜 명품입니다. 네. 네. 리신 잘 다루는 선수들 사이에서 호평받으니까 대단한 모습이고요. 요즘 뭐 탑크라 갔을 때는 항상 팬이고요. 패. 패까지. 아마 레드 쪽에서 뭐 카사딘까지 SKK가 카사딘까지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네. 뭐 직스 룰루 코그모인데 한번 보죠. 엄청난 캐리력을 또 인프 선수가 트위치로 보여줘서 네. 아 트위치 예. 네. 후픽으로 가져가지 마라. 코그모를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이거는 임팩트가 1경기 모두 룰루 준수한 플레이를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져오겠다. 루퍼도 정말 잘 다루거든요. 네. 룰루를. 그리고 먹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네가 코그모를 가져가도 트리스타나란 존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룰루 선픽이 아닌가 싶고요. 자 문더부터 일단 초상화 뛰어났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코그모 직스를 가져가면서 뭐 후반 캐리력과 뭐 라인 클리어 능력 모든 거 다 가져가는 네. 그런 선택이 일반적이긴 한데 문도를 상대가 가져갔을 경우에는 좀 껄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일단 버티기 형태로 먼저 눈치를 보면서 탑과 서폿을 가져가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화이트 입장에서는 네. 코그모를 안 가져갈 아 그렇죠. 예. 코그모 스러시 랭가. 랭가라고 하면 그냥 이 타이밍에 오리아나 가져가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뭐 직스 오리아나 양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들니까 네 머리에 공 달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할 생각이네요. 네, 룰루 랭가 오리아나 조합 앞서서 SK텔레콤 2세트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네, 픽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까지 들어갑니다. 네. 뭐 대등한 성장과 포킹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좀 전에 나왔던 구도 직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미드라인저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트리스타나를 과연 갈지. 트리스타나가 아무래도 가장 유력하긴 그렇죠. 하겠죠.
첫 번째 세트에서는 분명히 삐끗했고요. 그리고 앨리스, 진짜 댄디 선수 앨리스가 은근히 이 정경기 때도 결정적인 장면 또 많이 만들어냈어요. 아, 그래서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랭가가 이미 픽이 됐으니까 랭가 가져가면서 브라움 정도면 약간 삼성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1세트도 라미. 아, 네. 1세트는 트리스타나 네. 브라움 이번에는 아, 예, 브라움. 트리스타나 브라움. 아, 네. 바꾸네요. 1세트랑 동일하게. 탑을 숨긴 느낌이죠? 네. 네. 문도를 과연 갈지 봐야 되겠죠. 문도가 또 트리스타나 때문에 좀 부담을 그렇죠. 많이 느낄 것 같아서 네. 많이 되죠. 뭔가 네, 준비된 픽이 요즘 뭐 탑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있다면 뭐 확실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무난하게 슈바나 케일. 케일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네. 매우 안 좋아졌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픽이 된다면 네. 뭐 그쪽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요? 네네. 아직은 10초. 자, 이 정도 시간이면 뭐 결국 케일러 갑니다. 아, 네. 아. 자, 룰루 상대 탑 케일입니다. 상대에는 트리스타나도 있고요. 자, 1, 2세트 각각 한 번씩 자, 주고받았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삼성 화이트가 좀 기세를 타는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SKK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프 큐 보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10킬 이룩하면서 네. 인프가 하드캐리 했고 자, 페이커의 약간의 뭐 오버플레이라든가 아무 실수가 네. 나오면 SK텔레콤도 위험에 빠지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마탈이 여러 번 꺾으면서 기분 좋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듯 싶었는데 치명적인 실수도 자신의 손에서 나왔어요. 페이커. 네. 자, 루퍼 대 임팩트. 지금까지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 양 팀 모두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자, 탑 선수들 살펴봤고요. 다음 정글입니다. 네. 어쨌든 오리아나가 받쳐주고 있는 랭가의 힘은 분명히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충격파가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는 빵하고 상대방을 터뜨릴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상대하는 입장에서 SKK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아이 그럼요. 자 정글 맞고요. 다음 미드입니다. 네 오리아나와 직스 무난한 파밍 구도 예상되죠. 그리고 직스는 코그모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근데 폰 선수의 컨디션도 진짜 이 정경기 보니까 그렇죠. 내가 뭐 얘를 그러니까 페이커를 맞상대해서 찍어들을 필요가 있냐 확실히 반박파밍만 가고 나 죽지만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뭐 상황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트리스타나 잡았고요. 픽을 내서 코그모 뭐, 원딜은 뭐니 뭐니 해도 진영이 가장 중요하지 아무리 뭐 강력한 원딜이라 그래도 진영 잘못 잡고 화력 발휘 안 돼서 금방 녹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좋은 포지션을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결국 트위치 뱅까지 남았고요. 자, 서포트는 브라움과 스레시입니다. 네, 자, 양팀 선수들 경기 준비됐습니다. 자, 3세트 다시 2대1로 앞서는 팀은 어디일지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협곡에 오신 것을.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1대 1. 네. K는 일단은 뭐 선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의 모든 팀을 다 섞어서 어떻게 하면 뭐 더 좋아질까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어떤 팀을 섞든지 간에 옛날보다 화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체감상 뭐 느껴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체감상 많이 와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요즘 또 연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AD K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란 링 시작이긴 한데요. 봐야 돼요. 템을 여기서 만약에 몰락한 왕의 검으로 빠르게 올리면서 스플릿 운영을 갈 것인지 몰락한 왕의 검과 뭐 스태틱의 단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내셔의 이빨 그리고 뭐 다른 템트리를 좀 생각하는 그런 정석적으로 할 것인지 근데 분명히 이제 강민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APK로서의 존재감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켜보죠. AD로 갔었을 때는 반드시 공속 넣어주고 현재 체력에 비례하는 데미지 넣어줄 수 있는 말씀해 주신 몰락한 왕의 검 이게 AP로 가면 어쨌든 KD 옛날부터 좋은 거 징벌의 화력에 만만치가 않고 힐을 넣어주는 것도 엄청 낮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뭐 정의로운 분노 뭐 데미지는 말도 못하게 잘나고, 물론 지금 뭐 상대방의 격차를 보면은 아까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 경기 양상이 만들어지면 케일이 활약할 수 있는 구도는 나올 수 있겠으나 그것은 봐야 되겠죠. 아, 그럼요. 네. 스스로 쟁취해야 됩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는 만났고요. 네. 자, 1세트는 SK, 아, 2세트는 삼성. 사이좋게 나눠가졌습니다. 네, 3세트. 바텀 2랩 찍기 싸움이죠. 케일의 장점이라면 역시 네, 라인 푸시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쭉쭉 밀어 넣으면서 하위 코템, 그러니까 코템의 하위템이 이제 보유가 되는 타이밍에 첫 템을 뭘로 구비할지가 궁금한데 아마도 뭐 예. 무난한 APK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뭐 미드와 그리고 또 뭐 라인전 상성과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가지고 스트레시. 네.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가죠. 뭐 그러다가 1세트는 뭐 퍼블을 강하게 됐습니다만 삼성. 어쨌든 뭐니뭐니 해도 KL의 성장이 가장 SKK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KL의 그 성장 흐름에 따라 그냥 뭐 단순히 묶어가지고 막 공격턴 말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존재거든요. CS 안정적으로 잘 네. 챙기고 있는 페이커입니다. 또 만라인이 된 게 또 재밌네요 이게. 네. 네. 만라인 싸움일 때는 뭐니뭐니 해도 또 역갱 싸움. 네.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블린과 뱅가. 그 라인전 상성은 미드는 마파밍. 그리고 탑도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바텀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은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네. 미드랑 탑은 상대방에게 좀 치명상을 가해줄 수 있는 싸움이 사실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네, 힐을 내기도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미드는 또 둘 다 힐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파밍 싸움에 집중할 것 같고 바텀은 얘기는 다르죠. 아 그럼요. 네, 서포터가 어떻게 스킬 적중하느냐에 따라서 힐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공간입니다. 네 명이니만큼 변수가 많아요. 정글 넣기면 여섯 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삼성식 페이커 상대편 미드가 네. 뭐 크게 맞싸움하지 않고 살살 피하면서 다 파밍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노데스로 이기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에서도요. 괜히 진짜 승부욕 발동시킬 필요 없거든요. 네. 네, 상대가 어떤 네. 네, 져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작전입니다. 그게 상대하는 그렇죠. 네. 경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상대를 해줄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팀이 이기면 비슷하면, 본인도 네.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소강 상태에서 결국 정글러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바텀은 어쨌든 트리가 라인을 밀어야 되니까 랭가가 역갱을 가지는 움직임 취할 거고 네. 이블린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자, 6렙이, 네. 네. 6렙이 됐을 때는 탑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 컨트롤 케일이 좋으니까 랭가가 한번 찔러볼 수 있겠고 네. 네. 어쨌든 스킬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한 편이다 보니까 초반에 데미지가 좀 앞쪽에 들어오는 모습이죠. TOK 입장에서 그리고 확실히 브라움 같은 챔프가 삼성 블루와 삼성 화이트에는 좀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투를 좋아하고 누가 끊어보기! 끊어보기! 아우! 집가는 타이밍 놓치게 만들었네요 결국. 막판 일정 시간이 되면 네. 뭐 인프 알아서 잘 있어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딱 좋죠. 다 끊어먹히지도 않고요. 예, 이런 플레이가 정말 무시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라 어쨌든 원딜은 갖고 서포터 남아있는 상황에서 CS 격차가 미세하게 나고 있어요. 트리가 CS를 또 잘 먹고 있습니다. 물론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데
무시 못하죠. 이렇게 네. 잘하는. 어, 그럼요. 예,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아니, 또 그렇죠. 팀이랑 보는데 약간의 차이라는 게 이게 큰 겁니다. 네. 그 차이를 못 만들어놓은 팀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어, 미쳤어요. 적극적인 갱킹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7분 지나고 있어요. 이 경기 때는 벵기 선수가 랭가를 잡았지만 미드를 제대로 찌르는 모습이 안 나왔었거든요. 댄디 선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 순간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저 그걸 해야 랭가를 네. 뽑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저 로밍가고 뭐 지원과 상대편 막 그 겁에 예, 떨게 만들고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죠, 당연히. 아마 양 팀의 정글러들이 일단 역갱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할 텐데 그거 외에 아, 역갱 뭐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무언가 거기서 변수를 만들어냈을 때 균형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스와 이블린 같이 가는 거 봤습니다. 핑크와드 네. 꿀자리죠, 저기. 네. 네. 아무리 선수들이 알아도 가끔은 의식하지 못하는 플레이가 나와요. 자, 꽤 깊숙이 와드 받고 이블린 빠질 준비. 네, 케일이 빌드워터 해적검과 네. 단검을 들었습니다. 자, 레드 뺐습니다. ADK 쪽으로 가볼 생각이고요. 그럼 라인 푸시력과 평타의 화력이 엄청나게 강력한데 그걸로 이제 룰루를 계속 찍어누르는 구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어쨌든 성배가 코어템인 상대 입장에서는 AD로 갔을 때는 그게 맞대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정말 케일의 게임 스타일이 엄청나게 바뀐 거죠. 내셔 이빨이 정말 좋은 템인데 케일한테는 너프가 좀 됐기 때문에 스타일이 안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자, 상대 레드 꼭 뭐 빼앗아 먹고 네. 본인 레드 챙깁니다. 뱅기 네, 블루 가득했다는 거 얘기해주고 있는 상태죠 지금. 아직까지 팽팽한 이제 바텀 네. 뭐 CS도 뭐 여섯 인구 경기가 차이 안 나요. 네, 오리아나가 좀 말린 느낌이 있죠. 아, 이블리 네. 아. 자, 뱅기 걸렸어요. 순식간에 세 명이나 당하면 어떡합니까? SK 네. 거기 요 지금 순간이동을 K꺼는 끊고 혼자만 온 뭐 그런 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안 올리고 네. 케일이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질 리가 없죠. 네. 또 루퍼 선수가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거기에 용까지 뺏기면 트리스타랑 아. 트리플킬 네. 자 다시 볼까요? 아니 왜 케일이 못 온 거죠? 아닌가요? 아. 멀었네요. 늦었다니 아. 굉장히 멀었네요. 아 늦었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아, 어 글쎄요 이거는 취소를 했네요 케일이. 네. 그러니까 취소 다한 건 아니고 캔슬 다한 건 아니고 다한 건 아니네요. 위쪽 예 탑라인의 상황. 아 네. 네. 와 어쨌든 네 순식간에 네, 어쨌든 상대가 네. 트리플 킬을 트리스타가 엄청 빨리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리스타가 트리플 킬을 네. 먹었어요. 네. 템 보세요. 아니. 스매시의 스킬은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구함이 단단해도 너무 단단해요. 잘 버텼고 그러다 보니까 룰루가 와서 호응해주기에 적합했고 와 이거 난리 났는데요 그렇죠. SKK. 네, 뭐 감옥치고 먼저 물리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제대로 맞췄습니다 삼성. 제가 돈은 한 2,500 앞서나갑니다. 오 여기서 폰을 한번 노려보자. 폰을 긁어주고요. 아 계속 때리면 계속 때리면 그러면서 K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랭가와 룰루가 K까지 잡아냈어요. 네. 아 본이 버텨주니까 탑이 또 그렇습니다. 탑에도 포인트를 따네요 삼성. 대단한데요. 아 이거 K는 네, 일단 이거 먼저 보죠. 아 네 로체를 부둥지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네 단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죠. 네, 숨통을 끊었습니다. 네, 네. 임팩트의 K를 정말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네.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리고 누르누가 4호실을 먹었습니다. 어느덧. 네. 바텀에도 빼올까 뭐 출장비는 확실히 뽑았고요. 게임 그 스타일이 많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건 결국 이게 몰락한 와인앤검 케일이 하나만 갖춘다고 해서 뭔가 제 역할 그 이상과는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포트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만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게임이 많이 꼬였습니다. 그렇죠. 스태틱의 단검까지 나와서 라인 푸시 력에 더 힘이 실려야 AD 케일의 힘이 발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삼성 화이트 선수들이 정말 플레이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골고루 다 잡았습니다. 바텀의 스마일동 실수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또 그 루퍼 선수가 득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을 뿐 아니라 탑도 팠고 미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예, 아까 블루 말렸었던 거 뭐 그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어요. 네. 네, 초반 흐름 격차 생각보다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캐리력 있는 트리스타라가 다 먹었습니다. 네. 뭐 4개 중에 3개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미드의 CS 격차에 대한 부담을 뭐 폰이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 괜찮아. 네, 다른 때가 좋은데 무리한 플레이 나오지 않으면 되고 그렇죠. 그냥 여기서 더 이상 CS 격차 안 나면 그만이에요. 네, 그냥 타워 끼고 안정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뱅기 쪽으로 네, 마타 일단 한번 긁어주고요. 마타의 발걸음이 가볍죠. 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트리스타는 알아서 잘 크고 네. 있고요. 로빙 네. 다니는 맛 있어요. 네. 그 알아서 잘 크는 인포 제일 무서운 거야. 이 세트도 그래도 뒤집었잖아요. 이게 지금 화이트의 승리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타일대로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게 마타가 자유로워지면 그리고 또 댄디가 정확한 판단과 빠른 합리로 계속 상황을 만들면 그거에 끌려다니다가 진짜 일명 탈수기 운영을 당하는 게 게임을 지는 상대방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는 탈출 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두 번째 세트 때 마타 선수가 그러더라고. 맵 장악하기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지금은 맵 장악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세트는 맵 장악하다도 많이 녹았는데요. 한 방에 네. 오리아나 때문에 페이커에 이번엔 아닙니다. 브라움이에요. 아, 이거 지옥파이 폭탄. 와! 오버워스 스킬입니다. 해도 댄디! 강타! 아, 이거 쌍블루! 댄디는 네. 강타를 잘 쓰죠. 그쵸. 야, 이건 사기 문제도 네. 그러니까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갱이면 네. 갱, 뭐 카운터면 카운터. 스틸이면 스틸. 어쨌든 직스가 블루를 달고 최대한 미드 쪽에서 압박을 어느 정도로 넣어줄 수 있는 구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블루는 나눠놓고 상대방은 있어요. 네. 양팀 코칭 스텝 모두가 오늘 경기 승리를 자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특히 SK는 예. 손이는 아니더라도 확정 안 되더라도 롤드컵 직행하는 거거든요, 이기면. 그렇죠. 네. 물론 아직 뭐 이제 3세트밖에 안 뭐 진행 중이니까 아직 뭐 중반입니다만. 쭉쭉 격차를 예, 조금씩 뭐 벌려나가고 있죠. 네. 삼성 화이트 굉장히 지금 좋은 경기력입니다. 웬만하면 역전 안 당한 네. 삼성이거든요. 이거 트리가 또 정말 엄청난 성장을 네. 하고 있어서 이런 탈수기 이제 일단 2이 아니라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전원은 켰고요. 기본적으로 트리가 하드캐리력만큼 코그마한테 안 밀리는 그런 존재라 분명히 SK 전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네. 헐크 같은 존재로 지금 태어나고 있고 그렇죠. 앞 경기 이번 못했잖아요. 트위치로 뭐 하는지 코그모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고 덩달아 케일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네, 그 시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용 30초 아무래도 그러려면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미드타워는 직스가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경기가 오랫동안 지속돼야 될 겁니다. 아 체력 별로 없네요. 네. 자 시작 끊고 먼저 자리 잡은 쪽은 삼성입니다. 자 용나 핑이 정신없게 네. 막 찍히고 있죠. 지금 맵 장악 용 싸움이거든요. 이제 자 용 싸움은 시야 그리고 미드 네. 쪽의 주도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뱅기를 먼저 쳤고요. 뱅기 네. 자 랜턴으로 혹시 이렇게 미녀 밀어놓으면 이거 마타 선수가 네. 정말 잘하는 플레이거든요. 네. 또? 아 그렇죠. 탑도 네. 네. 확실하게 주도권 잡았죠. 네. 확실하게 예. 드래곤을 먹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화이트 탈수기 돌아가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 5차 더 욕먹어요. 네.
5초 넘게 차이 나죠? 네. 욕 먹고 2차, 네. 1차, 아~ 미드 타워킬 차! 드래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미드 타워는 안 되거든요. 그쵸, 3대0이야, 타워 스코어. 거기에 빌레디 박사! 임무가! 4대 초! 완벽한 일격적에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죠. 딱 뒤로 뒤돌아섰습니다. 루피가 있었죠. 네. 야 고구마 죽었어. 딱 뒤로 돌아섭니다. 답답 덜어야 되는 거 아니겠군요. 야 정확한 진짜 딜 계산 5대0. 이거 트리스타나가 좀 아이템이 좀 어떤 속도로 나올지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야 CS도 잘 먹었고. 네, 그렇죠. 트리스타나가 거의 솔로 라이너와 지금 레벨이 같은 상황이라서 트리스타나를 못 막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꽤 오랫동안 혼자 있기도 했고요. 네. 네. 무한의 대검에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 이거는 테일, 이브니, 직스, 뭐 코그모, 쓰레쉬 다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화이트가 완전히 주도권 틀어주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리해서 웬만해서는 네. 역전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직스가 계속 또 버티고 그러다 파밍 시간 벌어주고 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 아쉬울 거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마타는 바로 낚시하면 돼요. 더 유리해지면. 마타는 혼자서 적지 막 와드 제대로 다 꽂고 다니고 있어 지금요. 그렇습니다. 마타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거 방패 하나 있으면 됐다 이거죠. 네. 나는 노란 신발 하나 방패 하나 있으면 끝나 이거예요. 전투에서는 언제나 못해도 주고받는 네. 예, 그런 전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바텀에서 트리플 당하고 이것 때문에 스노우볼이지 네. 그렇게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프는 계속 혼자 있습니다. 네. 와 그리고 진짜 랭가도 또 여러 가지 템트리가 연구 중인데 이번에 또 극딜 랭가. 네. 하나 물고 그냥 순간 HP 압박 주고 나머지 상황은 트리스타나 오리아나 룰루에게 맡기겠다. 그렇죠. 일리 있는 선택이죠. 등재만 빼도. 그렇죠. 네. 비중이 있는 딜러라고 네. 물어버리면 같이 가면 들어가기 전에 아 들어가고 나서 준비시켜 충격파가 뭐 시간차로 잘 또 들어간다면 충분히 딜을 더 넣을 네. 수 있는 뭐 시간적 여유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내 레드도 내 거, 남의 레드도 내 거. 네 명이에요. 네. 인프만 빠져있습니다. 코그모와 함께 인? 네. 자, 일단 한번 긁어줘. 사용성! 네. 아, 여기서 스킬이 먹히지 않았고요. 지금 이러면서 인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막을 수 없어요. 인프! 이거는 인프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겠네요. 네, 네 저거 네. 좀 생각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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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허렴해. 이 정도면 안 빠질 것 같은데. 눈이 부피했는데. 중재! 백기 백기 사랑받았어요! 사양성 받았어요! 네! 중격파! 봐야죠! 랭가! 네! 제너먼도 잡았고요! 후만도! 프리드릭이라 아직은 죽었어! 아직은 죽었어! 자! 아! 그리고 돌돌! 맞춰서가! 네! 이펙트가죠! 이석승가! 데미지가! 생각에서 안 나오죠! 네! 못 쫓아갑니까? 못 쫓아갑니까? 인사 축복! 이석승가! 자 루퍼 체력 얼마 네. 안 남았는데요. 지금은 불협화음 네. 활용 때문에 자신은 이속 증가, 상대는 이속 감소였었기 때문에 네. 네. 잘 도망간 그렇죠.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는 테일이니까 테일 이런 상황이면은 뭐 한방 한방이 센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말 때려야 됩니다. 네, 진짜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때려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데미지가 안 맞아요. 트리스타나 템. 그리고 또 뭐 언급은 많이 못 드렸는데 계속 루퍼 선수도 예 탑 룰루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스코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킬을 많이 먹는 것보다 어쨌든 하드 캐리형 뭐 다른 챔프가 킬을 먹고 자신은 어시를 먹는. 아 그렇죠.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저 커야 되는 코고모에게 3대스 남겨주고요. 피글렌스 코고모가 그래도 자존심을 좀 지키는 좀 네. 동기화제 시키면서 두 번이나 네. 죽었으면 안 되죠 거기서 네. 네. 그것도 썰킬인데 네.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잘해야죠. 야시아가 보이겠나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사용도 땡겨주지 않았고요. 상대를 조이고 들어가는 운영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뭐 페이커 선수가 슈퍼플레이를 많이 보여준 선수라고 하더라도 할 거 없고요. 폰 선수의 오리아나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고 또 뭐 늘 트위치나 랭가나 이런 챔프가 있으면 드리게 되는 말씀이 어쨌든 뭔가 맵 장악이 욕심나서 조금 잘못 나왔다가는 바로 이니시 당하고 거기서 확 기울어져요. 누군가를 끌어먹겠다. 네. 자 멀리 돕니까? 자 3대1 1대1 못 잡고요. 전면 앞서요. 타워 그리고 아래쪽에 끊었어요. 마스터 방패 네 트리스타나 올라오고요. 네
캐스터나 미드필더. 네. 그렇죠. 양방치기, 양방치기. 플립 푸시를 혼자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트리스타나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로켓 점프가 있어서 안정감이 있고요. 삼성은 천천히 가면 됩니다. 화이트는 지금 여기서 그냥 또 빼먹고 라인 밀고요. 깔끔하게 들어간만 먹으면 그건 진짜 극격차는 정말. 예, 화이트가 화이트의 경기력을 생각해봤을 때 역전? 꿈도 꾸지 말아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역전 제일 한다는 네. 팀이 화이트입니다. 자, 브라운 재정비 그리고 용은 20초. 자, 용 나오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자, 집에 갔다 올 챔피언. 자, 갔다 옵니다. 자, 용구처 기본적으로 시야 잘 확보해 놨고요. 삼성. 아, 이거 정말 유리했던 경기는 이겼어야 되나요? 두 번째 경기 SKK가 유리했는데 그것을 잡지 못했고. 아, 그 기세가 여기까지 이어지나요? 삼성 네. 화이트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벌써 7,500이나 차이입니다. 오, 너무 자, 아파요. 자, 일단은 아파요. 네. 로켓 점프로 이니시에이팅을 하고 있어요. 네. 인피의 자신감. 아, 지금 직스는 빠져있고 물론 궁은 네. 있습니다만 지금 화약폭탄은 넘어졌지만 산성과 안맞아 보여요. 축제를 받기는 세이프 들어가서 렛게 맞춰 렛게 맞춰 완벽하게 3대를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트리스타라가 또 먹었죠 킬을. 카직스 부럽지 않은 앞점프. 네, 7킬 1러쉬 10대2 돌은 1600차입니다. 트리스타나 7킬 먹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화이트. 지금은 그냥 완벽한 네, 정말 전혀 군더더기 없는 부드러운 연기였었죠. 그쵸. 네. 용 깔끔하게 먹고 상대가 무조건 막으러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파고들면서 CC 연기로 어쨌든 뒷덜미 잡으면 우리는 절대 손해를 안 본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어쨌든 그라가스가 계속 밴이 되고 그라가스 문도가 탑에서 괜찮은 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트리스타나가 있으니까 문도를 가져와야 껄끄럽고 뭐 우여곡절 끝에 있는 K를 가져갔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죠? 아, 그렇죠. 아, 지금 23분 만에 만 차이가 넘었습니다. 마타 타임입니다. 이거 진짜 마타가 계속 예. 뭐 맵장악 하고 뭐 진짜 눈에 거슬리게 와드 받고 막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줄 거거든요. 이게 진짜 탈수기 운영의 핵심이고 T1K는 계속 뭔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괜히 그걸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했다가는 다른 라인 또 손해볼 거거든요. 예. 와, 트리스타나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벤시의 장막, 발빠른 벤시의 장막. 그렇죠. 그러니까 트리스타나 우리만 안 하면 네. 혼자 알아 잘 그거 마타가 여기저기서 진짜 조행군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마타가 걱정이 뭐겠습니까? 인프 아니에요? 인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보면. 인프가 워낙 그 자신감, 뭐 네. 팩이 넘치는 선수라 뭐 이런 챔프를 가졌을 때 뭐 한 번 정도 실수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는데 지금은 한 번 정도야 뭐. 아니 뭐 살짝 무리하는 플레이가 네. 나와도 저희 예전에 로우구선 점프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네. 요즘은. 근데 뭐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 그래도 쉽게 전투에서 밀릴 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인프 선수의 템트리도 지금 아주 바람직하죠. 네. 이게 무리하지 않겠답니다. 투코어 템 엄청나게 빨리 나왔으니까 벤시의 장막 하나는 그냥 공짜로 얻은 셈 치고 그냥 안정적으로 갖추기만 하면 게임 끝난다. 네. 자, 이니시에이팅. 자, 벤기부터 달려들었습니다. 네. 먼저 묶어놨고요. 약간 애매합니다. 단단합니다. 이거는 뭔가 매끄럽게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네. 삼성 화이트. 어, 그쵸? 네. 그러나, 뭐, 이런 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체력은 결국 찰 거니까요. 네. 네. 마타, 뭐, 인프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거 죽진 않았어요. SKK 선수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당장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K를 중재 쓰고, 중재 끝나는 타이밍에, 전멸을 잘 쓰기는 했는데, 무조건 손해본 상태였군요. 네. 중재가 한다 일어나자마자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트리스타나는 신 낮죠 지금. 계속 네. 라인 주도권 잡고 상대 원딜과의 CS 격차도 아주 극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앞서죠. 많이 쪼죠. 얼마나 앞서 있는 거야? 아니 원딜이 분당 CS 10킬 넘게 먹었네요. 네. 4500 정도로 앞서 있어. 와. 이야, 이거 인프 진짜 레벨 뭐 두 단계. 네. 또 선택한 게 트리스타나인데요.
임프 선수는 뭐 트리스타나로 요즘에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예. 우리 거 네가 다 먹어 나는 제발 죽지만 말아 다 먹어 그리고 부르면 그때 와요 이거 절대 오지 말고 부르면 그때 와 7-1-1입니다 KDA 아 이거 SKT가 네. 시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 경기 양상 어떻게 뒤집을지 궁금하네요 딜링이 너무 강력한데요 황성 화이트 지금 아이템 세팅들 다 보면 난리 납니다. 누구든 다 죽어요. 네. 랭가 보세요. 네. 랭가. 그 랭가가 저 정도 템만 나와도 트리스타나가 또 엄청난 속도로 때려낼 수 있으니까 예, 뭐 3인 바론, 2인 바론으로 시작해서 한 명 슬쩍 지원해서 3인 바론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계속 압박 넣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네. 트리스타나 지금 15렙이죠. 이 정도 사거리면은 지금 저 위에 수풀 뒤에서 막 그냥 쏴댈 수 있고요. 트리스타나가 막 폭발탄환의 중요한 스킬이긴 하나 사거리가 늘어난과 동시에 딱 공속 버프를 줄 수 있는 스킬을 달고 있어서 자 물어보죠 아. 안 궁금하다고? 네 네 자 댄디가 한번 어 뒷발치하죠 망고 피글리 바로 토업 점프 화이트 네 깔끔하죠? 네 랜턴은 묻은 랜턴 스트레치가 죽어버렸는데요 네 그리고 완벽하게 끝내기 네 급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운영입니다. 네, 저 위에서 안정. 이야, 네. 케이틀린만 때리냐? 아니죠. 트리스타나 때립니다. 상대방의 함정과 SKK가. 아, 발언까지. 곧 13,000, 14,000. 삼성 화이트가 만들어 놓았던 그 함정을 알면서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제 찰수 기능 넘어서 이제 건조 기능으로 갑니다. 자, 아래쪽 타워를 깨긴 했습니다만 뭐 탑종, 뭐 수별 누구도 없죠? 아 네 이야, 딜로 그냥 깨버립니다 예, 지금 네. 롤로도 뭐 아이템 살벌하고요 뭐 트리스타나는 공템 방템 섞었기 때문에 변수 없고요 랭가도 아까 네. 달려드는 거 보니까 살벌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 브라운 강키라면 브라운 강키라면 대체 한 번째 케일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한타에 참여해봤자 중재가 빨리 빠질 것이고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 라인에서 버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으로 전투에서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15,000 차 코그모가 후반을 바라보는 픽이다 뭐 얘기를 해도 사실 후반, 극후반 가면 갈수록 또 트리스타나의 활약도 만만치 않은데 트리스타나는 아, 그렇죠. 애초 출발이 너무 좋았고 네. 그러니까 코그모는 지금 보험 역할을 못합니다 직스가 계속 버티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거거든요 15,000 차이 나거든요 15,000 그렇죠 16,000 자 먼지는 보호템 차이가 한참 자 점프 이니셰이팅 페이커가 도망갔다 깝습니다 자 그리고 타워 때리죠 네. 대충 택기하면서 네 유리를 피하면서 세, 내가 가장 세고 죽을 위험이 없는데 앞 점프를 왜 그냥 치고 들어가는 네. 거야 그렇습니다 야 인프가 2세트에서 3세트도 아니 임 그 이프가 하드캐리 할 수 있는 또 여건을 4명이 제대로 만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2세트는 나는 뭐 역전의 느낌도 있었는데 2세트에서 기대 돌려놓은 다음에 뭐 3세트는 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혼자서 단독 질주 단독 질주 랭가 순간적인 데미지가 말이 안 되겠는데요 네. 이거 랭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랭가 네. 은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 무는 순간 얼마나 큰 HP 압박을 받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마타 선수가 인터뷰 때 뭐 인프 선수랑 워낙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갖고 친하기 때문에 뭐 인프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무시하셔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인프는 키워준 도랑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원딜러가 솔라인 서면서 오랫동안 레벨링과 CS에 치중하는 모습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먹여놨는데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 키워놓으면? 네. 키워놓은 보람? 네. 그렇죠 네. 잘 키워 제대로 못하면 은 그게 바로 팀의 전력이 약하다라고 평가받는 네.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해주는 선수 잔명 인프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뛰어놓으면 캐리하는 선수예요. 네. 예전엔 뭐 약간 뭐 요즘 무모한 거 그랬다 하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파요. 아, 아파요. 데미지가 몸이 어디로 와? 네. 이렇게 점프. 네. 최대한 점프는 뒤로. 네. 생존기도 너무 좋죠. 네. 저런 상황에서 앞 점프 하면 그러면 큰일 나죠. 점프만 뒤로 하면 네 여기서는 뭐 이분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점프 없어요. 들어오는 챔프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챔프를 한 번만 밀어내도 자신의 프리 데그가 나올 거고요. 네. 대구경 탄환으로 그냥 밀어내면 끝입니다. 끝. 상대가 뭐 추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대 화력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 일선이 일찍 무너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벌써 17,000 차 나고요. 17,800. 또 임팩 저리가 임팩 저리가 임팩 저리가 임팩 저리가 데미지가 와 폭발 인사했는데 셀프한테 빠졌고요. 그냥 그냥 붙이니까 아까 댄디와 인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엄청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1대 1로 앞서 나가는 분위기 네. 만들고 있는데요. 전원생전 앞장섭니다. 맞다. 바로 바로 봐라. 네, 여기서 우물길까지 가능합니까? 잡아버리. 18대 2 와. 완승입니다. 삼성 화이트 2세트보다 더 잘하네요. 화이트는 굉장합니다. 예. 상대 전략적인 픽이 뭐네? 이거 밴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보자. 두 번째 경기 봤는데 자신들의 운영 능력과 전투 능력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다소 끌려가는 분위기에서 역전승 했단 말이죠. 그런 기세를 손에 쥐니까 화이트 3경기는 압승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굉장한 경기력입니다. 바텀에서 이기면 웬만하면 경기 이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바텀에서 초반에 트리플킬 나왔습니다. 그것도 트리스타라를 쥐에 이프가 트리스타라인데 트리플킬 먹었어요. 이 경기 아마 삼성 화이트는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어라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루퍼는 말씀드린 대로 0-0-5-6 것이 제일 필요한 스코어를 하게 됐고요. 아, 이거 공격적인 밴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와, 상대가 쓸 수 있는 픽은 모두 다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하는 듯한. 예. 랭가로 또 독보적인 예,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댄디 선수의 모습도 나왔었고 예, 뱅기 선수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 세트가 2대1로 이제 삼성 화이트가 드디어 경기를 역전한 가운데 자, 과연 4세트도 경기를 마무리 줄 것인지 아니면 자 김정현 코치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주문이 먹히면서 4세트 그리고 5세트까지 경기를 끌고 갈 것인지 잠시 후에 양 팀의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